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헤라 TV와 헤라의 마음쇼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왜 만들었고,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헤라 TV는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여기 지리산 수영터에 쉽게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하신 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자주 와야 한 달에 한번 오고, 못 오시는 분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이러니 무슨 마음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무의식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 공부가 되죠. 근데 무의식이 안 열리고, 현대인은 다 머리를 어찌나 쓰고 살았는지, 머리 공부를. 이게 느끼지를 못해. 가슴이 돌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참가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가 않고, 그리고 끈이 없고, 무의식을 지속적으로 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 헤라TV는 그 무의식을 좀 열어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견성회원님들이 무의식을 더 열고, 저와 같이 에너지장 안에 있으면 열리지요. 마음 공부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몸 에너지 자체가 무의식이 완전히 열려서 치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치유 에너지는 타인의 무의식을 열어줘요. 열어주고 타인 속에 있는 그런 파동, 탁기죠? 에너지, 상처받고 아프고 한 수치와 두려움의 에너지를 이렇게 소거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만 있어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무의식은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 온라인상에서도 좀 할까? 같이 이렇게 수행 모임에 오시면, 명상 프로그램에 오시면 같이 저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닦이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가면 오기도 힘들고, 또 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 몸이 불편하세요. 특히 전신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이 불구인 그런 분들 중에는, 헤라님, 제가 죽기 전에 헤라님 법문을 한번 듣고 죽고 싶어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제가 가슴이 너무 짠하고, 그게, 그 뭐라고 그거를 소원인데 못 들어드릴까. 여기가 이제 병자나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로 내 에너지를 느끼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현실에서처럼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헤라TV 만든 거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갈급해 하시니까 한번올때 힘들죠. 미국이나 저쪽에 캐나다, 유럽 쪽에 분들은요, 막 질투하더라고. 어떤 분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좋겠다, 그래도 수행터 가깝잖아, 우리는 그냥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저보고도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인터넷은 어때요? 전 세계인이 하나의 공통, 이제 드디어 마음의 시대가 오긴 온 거예요. 응? 시공을 초월한 곳이 인터넷이잖아요. 과거 막 엄청 오래 전에 있었던 모든 정보도 다 있고, 그렇죠? 전 세계인이 그냥 바로 클릭만 하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마음의 세상이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전해보자고 이제 시작했죠.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무의식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 우리 헤라TV 가족들이 주는 에너지를 다 받는 거예요, 제가 무의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도력이 딸리니까 하고 나면 정말 너무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밤새도록 아프고 그랬어요. 한 10회 정도까지는 막 끙끙 앓아서 진짜 너무 아프니까 살기를 받아내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력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어떠냐면,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걸 딱 읽을 때 그분의 무의식과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절로 제가 딱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키고 저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아예 거부하시는 분이 뭐 사연 보내고 헤라TV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딱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보내준 그 마음 에너지를 그대로 제가 느껴요. 느끼고 그 마음 에너지가, 그 에고가 어디 부위에 있는지를 제 몸을 통해서 다 느낍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있고, 위장이 있고, 장이 있고, 골반에 걸쳐 있고, 뭐 이런 걸 에너지를 느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답을 주고 하면, 그분도, 저에게 그 사연을 보낸 그분도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 에고가, 무의식 속의 에고가 나가면서 정화되지요. 아픈 것도 치유되고,
그런 힘이 생겼어요. 날마다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단 무의식 속 살기 받고 이게 깨졌다가 이게 회복된 다음에는 더 세진 걸 느끼죠. 어제 헤라 TV 할때 보니까 아주아주 아주 세서 저기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처음 일반이신 분들도 무의식을 열고 아픔이 나가는 거 제가 딱 느끼면서, 아, 헤라 TV에 들어와서 헤라 TV만 꾸준히 듣고, 그리고 저를 받아들이고 제 말을 그리고 사연도 보내고 하면서 소통하다 보면 어떤 마음의 상처나 아픔 그리고 몸의 아픔까지도 다 치유가 일어나겠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본래가 주신 확신이죠. 그래서 헤라티비는 치유이자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의 간절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타난 거죠. 저의 간절한 사랑이 사실은 저희 엄마 아빠가 두분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간암으로. 엄마는 신장투석하다가, 아,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운한 과거를 가진 여자죠. 왜냐하면 지금도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재산 많고, 뭐, 출세하거나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그게 부럽습니까? 노력하면 또 되는 거고. 그렇죠? 돈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그렇잖아. 출세했어야 그 권력 때문에 나한테 아부하고 따르지.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거지라도,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아파하고 나를 위해 주고 싶어 하고 나를 사랑하거든요. 입으로는 막 화를 내시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이고, 그분을 보면 내가 효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엄마 뭐 사줄 때. 저도 저희 엄마가 뚝뚝했는데 저도 좀 뚝뚝한 탈이었어요. 그래서 막 곰살맞게 예를 들어 옷을 샀어. 아, 우리 엄마 이쁘다. 막 이렇게 하고 엄마도 막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입어봐 엄마. 아유, 이렇게 안 어울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줄 때한번 사줄 때막 다섯 벌씩 사줘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옷을 혼자서는 잘못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시고 나갔을 때한 번에 그냥 한번안 사줘. 나는 한번 사주면 그냥 막 왕창 막세 벌, 다섯 벌막 이렇게 사주면 아우 왜 이렇게 많이 사주냐 하면서 좋아하셔요. 그래서 좋아? 그럼 이러면 막 제가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맛있는 돌솥밥. 청주는 돌솥밥이 유명해요. 여러분 청주 가시는 분들은요. 청주에 한정식 먹어보세요. 청주는 정말 음식 끝내줘요. 가격도 싸고요. 너무 잘 만들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돌솥밥 정식 같은 거 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옛날 분이니까 뭐 진주, 다이아 뭐 이런 금붙이 이런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살면서 금붙이 이렇게 막 걸고 나온 거 전부 이미테이션이지 금붙이나 진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는 연세 드신 분이니까 금붙이나 뭐 진주 세트나 오팔이나 루비나 다이아몬드 이런 세트를 많이 사드렸거든. 돌아가셨더니 그거를 돌아가시고 나서 봤더니 그거를 한쪽에 콜리 이렇게 오셔놨더라고요. 그런 거 사주면 뭐 비싼데 이거 왜 사줬냐고 하면서도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모님 있는 분들은 아유 좋겠다.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잘해드릴 수 있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파서 돌아가신 게 저한테는 엄청 큰 가시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마음 공부 시키면서 아파서 온 분들을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짠하고, 그거를 치유를 못 해주는 제 자신이, 특히 제 제자 중에는 되게 아파서 왔는데, 말기 암이라든가, 고통받다 왔는데, 제가 도력이 낮아서, 미처 그 목숨을 못 구하고 죽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결심했어요. 내가 반드시, 반드시 도력을 올려서 아픈 사람 다 치유해 줄 거야. 예전에는 저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유해 주고 싶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이제 약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사람보다 의술이 안 되고, 이게 불치병이라서 못 고치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병원을 세우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게 많구나. 너무나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는데, 사실은 이 마음 공부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남들 병을 고쳐주고 싶었는지, 미친 듯이 고쳐주고 싶어서 양방으로 안 되니까 한방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사였을 때 약국문을 10시에 닫잖아요. 그 시간에 대전까지 갑니다. 약사님들끼리 한몇 분이 모여. 그래갖고 대전까지 본고로 가. 거기 도착하면 11시죠? 그러면 11시부터 이제 한방 강의하시는 분이어서 선생님한테 배워.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1시, 2시예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한방 공부해서 제가 한방으로도 여러 이상한 증상 있는 분들을 많이 치유했어요. 고쳐주고 싶으니까. 한방이 또 어떤 부분, 양방이 못 건드리는 부분은 치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약사였기 때문에 거의 의사하고 양의사, 한의사를 겸했죠. 한방도 막 탕제도 하고 약도 처방, 이렇게 옛날엔 처방전 없었어요. 그냥 의사 역할을 약사가 대신했는데 그때 그 시절의 약사였기 때문에 한방 양방 넘나들면서 거기다 메가비타민도 하고 뭐 고칠 수 있다는 건다 배운 것 같아. 모든 대체요법을 다 섭렵하고 아니 별짓을 다 했어요. 제 몸으로 실험하고 고치고 싶어서 너무너무 고치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요. 환자가 고쳐주면 그분이 뭐 고맙다고 막 약값을 주는데 그거보다 막 내가 돈을 줘서라도 더 고마운 거야. 그 고침을 받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막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유전인자죠. 제가 제 인생 체험담에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신병 고치는 신통이 있어서 엄청 그 당시에 정신병을 많이 고치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병까지, 불치병까지는 못 고치고, 완전한 도력을 회복 못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게 한이 돼서 그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고치고 싶다가 제 인생의 명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요법만 하면서도 아니 이 방법, 요런 법은 왜 누구한테 효과인지 누구는 효과가 없어? 이 방법은 메가비타민이 이 사람한테 효과인데 이 사람은 효과가 없어? 계속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그 밑에 모든 방법, 물질의 방법이라든가 의술의 마지막 밑에 그 마음이 근원이라는 걸 그때 몰랐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 병을 만든 그 마음이 치유되고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줘야 병이 치유된다. 그 원리를 몰랐으니까. 그때 참 엄청 헤맸거든요. 근데 참 지금 이렇게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병의 치유 원리를 마음의 원리를 완전히 안 거죠. 그 비밀을 밝힌 지금은 성서의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수가 한 말이죠. 참, 저는 예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대각자세요.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조금 배움이 짧은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한 대각자예요. 그분이. 지혜가 출중하죠. 그래서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건 없게 돼 있어요. 의식의 힘이니까. 저는 그걸 간절히 원했던 거. 오직 치유, 오직 치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음의 힘에 눈을 뜨면서 영적인 힘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치유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제 본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돈 없고 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가 이 돌을 닦았죠. 돌을 닦아서 병아리 도인에서 이제 제법 조금 힘이 있는 도인이 되고 있고, 여러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헤라TV와 ELI 마음쇼를 통해서 직접 저를 보러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헤라TV가 있죠. 헤라TV를 통해서 저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치유의 힘이 나갈 것이고요. 헤라의 마음쇼에 오신다면 더 강력한 의식의 힘으로 여러분이 그 힘을 체험하실 겁니다. 저는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정말로 인간 내면에 어마어마한 의식의 힘이 있다는 거. 그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치유라는 이름으로, 에너지란 이름으로, 기독교는 성령으로, 불교는 불성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 힘을 받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할 병은 없고 마음도 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ELI 마음쇼 티저 영상 보시면 여러분 기적을 만나는 시간이죠? 기적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헤라도 성장해서 기적의 헤라가 될 겁니다. 반드시. 왜? 저희 할아버지의 어머니였으니까요.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세상에 아픈 사람 살리고 싶었고 자기의 병도 치유하고 싶었죠.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어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병으로 잃고 그 한이 남았겠죠. 병으로 잃은 제가 무슨 결심을 했겠어요. 돈으로 고치려도 안 되니까 이제 돌을 닦아서 세상을 고치겠다고 세상에 아픈 많은 분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터에 오신 많은 분들은 아시죠? 제가 힐링 세션이나 마음 세션, 사랑 세션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에너지 치유까지 합니다. 손만 대면 에너지가 쭉쭉 빠지면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몸을 열고 그리고 몸 반응이 있죠, 여러분? 저와 같은 에너지장 속에 있거나 제가 손을 대면 몸 반응이 있습니다. 몸에 그 수치 에너지, 그 두려움의 에너지, 병을 일으키고 마음의 아픔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가 반응하면서 이렇게 줄줄줄 나가는 거를 저와 같이 세션을 하신 분들은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이제는 헤라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일반 아직 마음 공부에 참가 안 하신 분,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으신 분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힘이 세졌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치유력을, 생명 에너지를 그냥 무조건 값없이 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게 제 사랑이니까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식의 힘을 깨워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그 의식을, 여러분 내면의 신성을 믿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자기의 위대한 본성을 깨닫고, 변하길 간절히 바라니까요. 여러분, 값없는 헤라의 사랑을 받으러, 치유를 받으러 헤라 TV에 와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에요. 더 강력하고, 더 황홀하고, 더 감동적인 사랑과 치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은 헤라의 마음쇼로 오십시오. 그 에너지장 안에서 우리는 모두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의식은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은 어떠한 기적도 다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존재 자체가 치유기 때문에 저는 이 육체가 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저예요. 치유의 사랑이 저예요. 헤라는 치유이자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쓸 때, 제가 의도를 쓸 때, 제 존재가 갑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부산에서 마음 세션을 통해 제가 손한번 댔던 분들은 제 존재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제가 영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어떤 이름이든 좋아요. 사랑 에너지라고 불러도 좋고, 치유 에너지라고 불러도 좋고, 저제 존재, 헤라의 영체죠. 그 사랑, 그 존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헤라 TV나 제 목소리나 제 동영상만 들어도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어디를 돌을까요? 아픈 부위를 막 치유하고, 뚫고, 이렇게 막힌 경락을 뚫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헤라TV나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마음 세션, 사랑 세션 하신 분들은 힐링 세션 받으신 분들은 막 에너지가 돌죠? 지금도 돌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잘 살린 거예요, 제 영체를. 제 영체는 언제 죽느냐면 미움의 살기를 올리면 살지 못해요. 엄청난 미움의 살기로 남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살기를 쓰면 그 순간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사랑은 미움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 분은 다시 제 헤라 TV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호호할 때 헤라 TV 하면서 호호하죠. 이때 여러분 저 어떤 사람에게 주든 온 세상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을 읽을 분한테 제가 호호해도 여러분이 다 내가 받는다고 느끼고 마음만 열면 그리고 믿음이 강하고 제 존재를 믿는다면 더 크게 받습니다. 받아들여서 제 영체가 생겨서 사랑으로 치유하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헤라 TV 하면서 처음 오신 분 같아요. 처음 일반인 거, 분인 것 같은데 제가 호하니까 제 영체가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제가 그 기운을 받는 것도 느끼고요. 그분의 에너지가 어디로, 백회나 어디 손끝이나 이 뒤로 빠지는 것도 제가 느낍니다. 어디에 있는 것도 알지만 치유되는 것도 다 알아요.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알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전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요. 16년간 혈우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딱 잡죠. 근데 옷자락에서 잡는 순간 잡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난 나을 거야. 예수의 옷을 만졌으니까. 그 순간 예수가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 나간 거죠. 성령이 나간 거예요. 영이, 영체가. 그래서 치유된 걸 알았다고 하죠. 그 느낌이 뭘까? 제가 이제 도인이 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알아요. 저도 압니다. 능력이 나간 걸 알아요. 그 능력은 어떨 때 나갑니까? 나 저를 믿고, 저를 부정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랑의 힘을 받아들일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저를 엄마처럼, 엄마야, 나는 버림받은 애기야, 무의식 속에. 헤라는 엄마야, 헤라 엄마! 이럴 때 쭉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무의식이 많이 다친 분은 물론 마음 공부, 마음 깨우기 명상 오셔서 저와 힐링 세션을 통해서 저의 직접적인 세션을 받아야 열리겠지만 앞으로 더 힘이 세져서, 이 영적인 힘이 세져서 아마 많은 분들의 무의식을 열고 치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건 결정적으로 사실 명상에 들어갔을 때 본래께서 보여주신 저의 미래 때문이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있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파란 장미를 아는 제가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앙앙 울면서 이 마음 공부에 입문했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안아줄 수 있다면, 세상에 아픈 모든 사람들은 헤라의 엄마 아빠인데, 죽은 헤라의 엄마 아빠를 살리는 건데, 그 마음이 들면서 기꺼이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제가 완전하게 돼서 많은 분들을 구원하고, 이제까지 같이 저와 고통을 겪으면서 공부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헤라가 된다는 것을 요즘 느끼는 요즘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리죠. 이 새로운 시대, 코로나가 여러분 창궐할 때 아무도 안전하지 않죠? 돈 있고 권력 있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걸리면 면역력 약한 분은 죽어야 돼요. 심지어 영국은 총리, 보건부 장관, 뭐 찰스 황태자 다 걸렸더만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뭐합니까? 학식 있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사랑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의식이 열려야 되고, 일단 자기 몸에 병이 있는 분은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자기 마음이 아픈 분은 또 치유가 일어나면서 무의식이 열려야 마음 공부 진입이 쉽지요? 자, 그래서 헤라가 주는 사랑을 헤라의 마음쇼와 헤라 TV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세상에 주는 저의 값없는 사랑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려고 왔거든요. 제가 주는 사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또 그 사랑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고, 헤라TV나 헤라의 마음쇼에 와서 사랑을 한번 소통하고 느낀다면 많은 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같이 태어나서 같이 호흡하고 아름다운 이 길을, 본성을 회복하는 이 도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음에, 마음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사랑 많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헤라TV와 헤라의 마음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널리 널리 전해주세요. 많이 많이 아프고 돈 없고 힘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이 그분들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여러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